영혼 가출. 인혁 씨. 네. 실은 제가 도시락을 좀. 너 대박이다. 산 게 아니고 오빠 쌌다고? 내가 쌌지. 진짜? 어. 오씨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내가 기대된다. 가시죠. 대단하다. 음식 워낙 잘하니까. 워낙 뭘 잘하니까.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구나. 차린 건 없지만. 뭐 차렸어요? 아 너무 기대된다. 궁금해. 제가. 집에서 싸운 거야? 일단 뭐 홍차 한 잔씩? 홍차도 있어? 홍차? 홍차. 오빠 홍차를 싸왔어요? 집에 홍차가 있어? 홍차를 싸왔다고? 집에 홍차 다 있지. 아니 제가 차를 좋아하거든요. 아 맞다 봤어. 그 맨 처음 만났네. 아, 또 유나가 또 홍차 좋아하니까. 차 좋아하니까 커피 안 마시고. 어머. 놀래는 거야. 지금 찐치네. 아 좋다. 어머 세상에 센스 있어라. 금방 우려진다. 와 이거 색깔 진짜 진해진다. 향이 너무 좋지. 최고다 진짜. 야. 아 좋다. 너무 좋다. 오빠 근데 언니가 오빠 친구인 거 알았으면 내가 뭐라도 사오는 건데. 내 친구인 거 알았으면은 안 올까 봐. 아, 왜? 그렇지. 그것도 생각할 수 있지. 불편해 오빠. 연갈래 이랬을 수도 있어. 심사 많이 하셔가지고 약간 이미지가 무서운 이미지가 있죠. 무서울 것 같고 막 그러잖아. 자, 이거는... 어머. 뭐야? 뭐지? 네. 뭔데? 유나 씨랑 윤정 씨 따뜻한 밤 먹이려고. 진짜? 따뜻한 밤. 야, 나 진짜. 우와, 너무 잘하는데? 야. 귀여워. 밥 따뜻하게 먹어야지. 야, 대단하다 이거는. 어, 잘한다. 아, 참 센스 있어. 최고다. 밥도 흑미밥이야? 진짜로? 야, 이건 정성이다, 흑미밥. 직접 지어왔어요? 야, 센스가. 대단하다. 잘했다. 잘해. 뭐야, 귀여워. 좋다. 좋네. 오빠 건 어딨어? 나는 유나가 많이 안 먹으니까 유나랑 같이 먹으려고. 아, 그래? 아, 근데 지금 윤정 씨가 많이 놀랬어. 그러니까. 자, 이건 이제 뭐야, 최근에 귀여워. 그 에녹이라고 나는 친한 분이 있는데. 어, 에녹? 에녹 씨? 에녹이 왜? 뭐야? 왜? 뭔데? 저걸 했더라고. 시금치 볶음. 시금치 남은 그래서 내가 또 취나물 또 전공이랑. 취나물 또 전공이랑. 취나물이랑 그 감자 볶음 전문입니다. 우와. 어떻게 한번 이겨보려고 또. 아유 자랑은 깨알같이 아주 그냥. 나 이거 좋아해. 아 취나물 좋아하네 또. 취나물이 향이 좋거든. 그걸 좀 알고 한 거예요? 아 그럼요. 향을 좋아하니까 유나는. 유나는 원 재료의 향은 다 좋아합니다. 유나를 얘기할 때 눈빛이 아주 뜨거워요. 불날 것 같아 이 그림은. 취나물이 향이 아니, 좋거든. 근데 나 약간 도시락 싸왔다 그래가지고 뭔가. 왜 그래? 나무를 싸울 거라 상상도 못했어요. 아주 좋아요. 어머 우리 동환이가 달라 보여. 이야 좋다. 잘했다. 아 귀여워. 뭐야 너무 귀여워. 되게 좋아한다. 뭔데? 아 귀여워. 그렇지. 오 너무 이쁘다. 우와 안에 맛살 넣고 이렇게 한 거예요? 네. 와 그냥 안 하지. 계란말이가 진짜 어려운 건데. 하트 모양으로 만들려다가 실패했습니다. 대박이네. 아 맛있겠다. 근데 네가 한 거야? 놀랬어. 어머. 아 그냥. 아 이거 귀 진짜 귀엽다 이거. 아 따뜻해. 어 진짜 귀엽다. 최고다. 맛있겠다. 그 엊그저께 내가 저기 서울 나왔다가 연희동에서 코다리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. 그래서 안 달게 해왔어. 나 도시락에 지금 코다리 싸온 사람이 어딨어? 어머. 와. 대단하다 진짜. 우와 코다리찜. 우와. 야 진짜 야, 음식을 너무 진짜 잘해. 신기하다. 야 코다리 진짜. 우와 대박이다.
야, 진짜 이거는 최고의 반찬이다. 야, 코다리찜이 있을 거는 상상을 못했네요. 아, 도시락은 일단 그 유랑과 글루텐을 못 먹으니까 글루텐 프리. 밀가루가 없고 집밥 같은 느낌에 항상 집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 해주는 것 같은 느낌에 진짜 신경 써서 누군가가 만들어줄 만한 요리를 선택을 했습니다. 잘하네. 어머, 세상에 센스 있어라. 취나물에 코다리찜은 이거는 사랑이야. 그럼.